네, 오늘은 480쪽 63회부터 그죠? 육삼은 불용치년이 견 금부하고 불유공하니 무유리하니라. 삼이 음유로 첩무암하야 부중부정하님 여지망동자야람. 정응 재상후대 불륭원종하고 근견구이비 군몽속이하야 득시지성구롭 사기 정응이 종지하니 신은 여지 견 금부야람. 여지 종인의 당유 정예언을 내견 인지 다금하고 열이 종지하니 불릉포유 기신자야님. 무소왕이의람. 육삼이 음료 부중부정하님 여지 견 금부의 불륭요 기신지상야람. 점자우지즉 기취녀 필득 여시지이니니 무소리의람. 금부는 개이 금내기 도지를 약노 추호지비자람. 상할무룡취년은 행이 불순야람. 여지여차면 기행이 사벽 불순하니 불가취야람. 수는 당작 신이니 개순신은 고자 통용이란. 순자의 순묵을 작신묵하고 자행불신이 어경의에 우친절하님. 금탕중진이란. 세상은 몽매한 세상인데, 여기는 지금 4개에 있고, 그 중에서 발음이 태는 늠름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현명한 멋진 남자가 있는데, 나의 입장은 지금 연약한 여자예요. 내 마음은 자꾸, 내 짝꿍은 저기에 있는데 자꾸 밑에 있는 그 남자가 자꾸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육삼은 무룡취년이 견 금부하고 불유궁하니 무유리하니라. 만약에 점을 쳐서 몽괘가 나왔고, 몽괘 중에서 육삼효가 동효가 됐으면 이 효를 뽑은 사람은 분명 뭐가 있냐면 혼사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혼사는 성공할 수 없는 혼사예요. 왜냐하면 무룡취년이 써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되니,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서는 안 되니,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견 금부하고 금, 즉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서 불유궁한, 자기 몸을 두지 못해. 자꾸 거기에 뺏겨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러니 무유리하니라, 이로운 바가 없느니라. 이런 상황에 이제 점을 쳤을 때는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결혼하면 몸은 나인데 마음은 저 사람 가 있네요.
원래 이 63의 짝꿍은 누구예요? 상구예요. 상구인데 거기도 남자잖아요, 분명히. 남자인데 그 남자는 한물 간 남자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그 남자가 자기 짝꿍인데, 진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남자는 잘생기고 이 목매한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멋진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 짝꿍은 누구 있어요? 저 위에 유구효가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 임자가 있는 남자를 지금 그 남자가 돈이 많다고 힐끗힐끗 보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뺏긴 상태의 여자예요. 그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 해야 돼. 3위, 이 음유로 이 3위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떠냐면 그리고 부드러운 유약한 거죠. 음과 음유로서 처몽함하여 세상은 지금 어둡고 캄캄한 그런 세상에 처해서 부중부정하니 그 여인의 그 위치는 지금 정도도 아니고 중도도 아닌 그런 상태.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 인사로 바꿔서 말하면 여지망동자라. 여자가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여인에 해당되는 괴가 된단 말이야. 정응 재상호되 자기와 정당하게 응할 사람은 저 위에 상구예요. 상구에 있으되 불능 원종하고 그 멀리 있다 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근견 구이 위 군몽 소귀하야 특시지성이라. 그런가 하면 가까이에 구이라는 그 잘생긴 남자가 많은 그 몽매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바를 보고서 특시지성, 그 당대에 아주 성대함을 얻은 아주 멋진 그 남자라는 것을 보고 보았다 해서 고로 그래서 사기 정응이 존재하니 그 본래 자기 정당한 짝꿍은 버려둔 채그 구이라는 그 남자를 쫓아다니려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 신인 여지견 금부야라. 이것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본 것과 같은 경우다 이거지. 여지종인의 여인네가 왜 자꾸 여지라고 나오냐면 여기 63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매 당유 정년 마땅히 바른 예가 있거늘, 정당한 예가 있거늘. 옛날에 이제 육례를 갖춰서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내견 인지 다금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금이 많은 것을 보고 열이 존재하니 기뻐서 그 남자를 쫓아가니 불능 포유 귀신자야니 능히 그 자신을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 무소왕이 리에라. 가는 바가 이루는 바가 없다. 63을 보세요. 본의 63이 음유 부중 부정하니 63이 음유한 자질을 가지고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니 여지 견 금부이 불능 유기신지상이라. 여인네가 여자가 금돈 많은 남자를 보고서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두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 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점자 우지즉 기 취녀 필득 여시지 있니? 점친 사람이 만약에 몽궤에 63효가 동효가 나왔을 때는 기 취녀 필득 여시지니. 그때 그 사람이 장가를 하려고 여자를 취하려고 할 때는 분명코 이러한 여인을 양다리 걸친 여인이지, 그죠?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 무소리라 이루는 바가 없다 해가지고 여기 금부라는 금부는 개이 금뇌 기이 도지를 약노 추후지 비자라. 그것은 금으로 자기에게 뇌물을 써서 그 유혹하기를 노나라의 추호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노나라 추호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짧게 끊었어요. 보니까 이 추호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때 노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한지 닷새 만에 진나라, 진나라로 벼슬을 하러 자기 노나라로 떠났어. 그랬다가 5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길가에 아주 아리따운 미 부인이, 예쁜 부인이 뽕을 따고 있었어요. 그러자 추후가 그녀에게 돈을 주면서 유혹을 하였지만 부인은 거절하고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이제 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남편을 이제 보게 이렇게 시켰는데 바로 그 미부인이었더라. 제가 꼬실라 했던 그 부인이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도 봉양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벼슬을 하러 간다고 나갔고, 그랬다가 또 돈이 좀 생기니까 길에 가다가 예쁜 부인만 있으면 돈 주고 살려고 했다 이거죠. 그죠? 돈으로 남의 부인을 유혹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부인이 그 남편을 보자마자 나가서 자결을 하고 말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추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책이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됐나 봐요. 상할 무룡치녀는 상해 말하되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행이 불순야라. 그 행실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행실이 삼가지 못, 행실이 사실은 삼가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그 소행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여지여차면, 여자가 이와 같으면 기행이, 그 여인의 그 행실이 사벽불순하니, 사의 반대말은 바를 정자고 바르지 못하고, 이 벽자는 가운데 중자의 반대말이에요. 치우쳐서 순종하지 못하니 불가 취하라. 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순은 당작 신이니, 여기 순자는 삼가할 신자로 써야 되니, 보는 주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개 순자와 신자는 옛날에 통했던 글자다. 그 증거는 순자의, 순자라는 책에 순묵을, 즉 먹쓰기를 신중히 하기를 이란 말이 있는데, 작 신묵이라고 썼다. 순묵이라는 말을 신묵이라고 썼다. 그랬고, 자, 행, 불신이, 그러니까 소행이 삼가지 못했다라고 할 때, 순자보다는 삼갈 신자로 하는 것이, 경의에우 친절하니, 이 주여 경의 뜻에 더욱더 친절하니, 금당 충지하느라, 지금 거기를 한번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다. 다시 말하면 주자 본의는 무룡취녀는 행이 불신야라. 소행이 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